비켜 있었던 미시경이 된 것이냐? 예, 헌데 저 고에게도 혈서는 없었습니다. 태아, 찾아 계시옵니까? 아, 그래, 어서 이 아이의 상처부터 좀 봐주게. 어서. 힘줄을 다치진 않았사옵니다. 헌데 이 아이의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한 겐가? 잠시 손을 좀 내보거라. 왜 그러는가? 대감어른. 아,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기력이 소진됐을 뿐 별다른 이상은 없사옵니다. 양이를 액정궁에 숨겨야겠네. 전 황궁 밖으로 나가 박내가님을 만날 것입니다. 제정신이겠냐? 밖에 겁설들이 깔려있는데 어찌 황궁 밖으로 나간다는 게야? 대지 밖으로 나가는 비밀 통로가 있다고 했습니다. 그곳은 이미 발각돼서 폐쇄됐다. 당기세가 네가 한 짓인 걸 알고 있으니 객궁으로도 갈 수 없다. 겁설들이 출입 못하는 곳은 액정궁밖에 없단 말이다. 경계가 삼엄해져서 액정궁에 들기도 수월치가 않사옵니다. 다른 방법이 없다. 무조건 양이를 액정궁에 숨기거라.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사온데. 그게 무엇이냐?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? 박재인 마마님께서 폐하를 뵙고 돌아가시는 중이요. 박재인? 아, 재인 마마님. 마마님, 잠시만 얼굴을 좀 내밀어 주십시오. 이 무슨 무례한 짓이요? 감히 회임 중인 마마님께 얼굴을 드러내라니. 당기사 장군의 명이시니 이해해 주십시오. 마마님, 마마님, 잠시만 그 얼굴을 좀 내밀어 주시지요. 승교를 돌려라. 당장 폐하께 아뢰일 것이다. 예. 아하, 왜 이러십니까? 컵설대 규칙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시고. 내겐 황실의 법도가 더 중요하오. 뭣들 하느냐, 승교를 돌리지 않고. 예. 알았으니 그만 들어가 보십시오. 가자. 그놈 참 재수 없구나. 아주 깐깐하기로 유명한 놈입니다.